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모델명 러프 라이벌 제어스 MX V1200 입니다 우선 현재 분리를 해서 제가 간단한 조립 부분은 다 해 놓았는데, 먼저 라운드볼은 총 12개까지 수납이 가능하고, 라운드볼이 나가는 총구가 있고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사되는 사이트가 있고, 측면에 있는 이 부분에는 뭐 가능하다면 라이트라든가 다른 스코프를 장착할 수도 있는 구조이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라운드볼이 걸렸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손잡이는 반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현재 이 밑에 있는 이 전동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야 총알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작동하지 않을 때 락을 걸 수 있고, 이 부분을 작동 안 할 때는 작동할 때는 락을 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일렉트릭 쪽, 그러니까 전동 모터를 돌린 상태에서 눌러줘야 나갑니다. 그것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나사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위쪽에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지만 건전지 수납창입니다. LR14 건전지가 총 6개가 들어가고, 수납한 다음에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탄창알 이 중간에 끼우게 되어 있는데, 탄창이 빠지지 않게 락 부분이 있고, 탄창은 총알이 나오는 부분이 앞부분인데, 총알은 간단하게 그냥 밀어넣으면서 장착하는 방식이고요, 앞부분을 먼저 밀어넣고 락 부분을 내린 상태에서 밀어넣으면 장착이 됩니다. 앞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락 부분이 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눌리지 않고, 락이 풀린 상태에서는 눌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전동 모터를 눌러준 상태에서 눌러야 작동이 됩니다. 총알이 나가는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을 누르고 너무 빨라서 동영상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나갑니다. 생각보다 강해서 놀랐습니다. 발사됐던 총알이 다시 돌아왔네요. 당연히 사용 안 할 때는 락장치를 걸어 놓거나 배터리를 제거한다거나 탄창을 제거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